전택공은 밭전자예요, 밭전자. 밭과 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택공이다. 예.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집입니다. 집, 땅. 오늘 강의가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택궁은요, 눈썹 아래, 그죠? 눈썹 아래와 눈동자 가운데 이 빈 부분이 바로 전택궁이라고 합니다. 예. 전택궁은 논밭과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예. 이른바 재산궁이라고 하는데, 이 다시 말하면 전택은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을 뜻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이겠죠. 예. 눈썹과 눈 사이는 넓을수록 좋으며 눈동자의 정기와 마찬가지로 진액이 풍만하여 색이 윤택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게 눈썹과 눈동자와 눈썹의 간격은 멀수록 넓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맥, 붉은 실핏줄, 붉은 실핏줄이 눈동자를 침범하면 집과 전원을 모두 잃어버린다. 붉은색은 파재와 살상의 색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데요. 여러분들 이런 분 보셨어요? 이렇게 눈동자의 실핏줄이, 예, 눈동자를 침범해서 여러 줄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의 오묘함, 그죠? 오묘함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제가 제 나이 39세 때 10년 넘게 제가 단 1일도 쉰 적이 없어요. 일이 그렇게 바빠서 항상 날밤을 새고요. 예. 쉬지 않고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손꿈에서도 나타나고요. 딱 39살 때 검은 동자에 이 실핏줄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검은 동자까지도 이렇게 닿더라고요. 그것이 39살 때 그래서 39살 때. 네.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도, 너무 피곤해도 일은 일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일에 파묻혀도 살았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40살 때 큰 위기를 맞게 돼요. 네. 결국은 40세 때 이때 하여간 이 눈동자에 실핏줄이 딱 침범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40세 때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하던 일도 그냥 이것이 불과 한 39살 12월 달 시작을 해서 40살 1월 2월 달에 완전히 그냥 다 파자가 되는 바람에 파자가 됐어요. 저도 죽을 고비를 맞았고 죽을 뻔했었어요. 거의 죽었었어요. 이때 이 검은 동자의 실핏줄이 막 이렇게 침범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 관상이 무섭구나. 예. 전택궁. 전택은 양 눈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눈동자이다. 혹은 눈과 눈썹 사이를 전택궁이라고도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눈썹과 눈동자 이 사이가 이 부위가 전택궁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고요. 그러나 요것만 가지고서 전택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것, 이 부위도 맞지만 눈 동자를 포함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눈 동자도 전태궁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전태궁이 네? 눈썹과 눈동자 이 사이가 넓어야지만 전태궁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 왜 동양은 이 눈과 눈썹 사이가 넓은 사람이 많지만 서양 사람은 눈썹과 눈동자 사이가 넓은 사람이 드물다 이거예요. 에. 그렇다고 저한테 오히려 관상은 서양이 더 잘 맞고 동양은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관상을 제대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여쭤봤어요. 근데 기본은 공부를 했대요. 예. 제가 그래서 전태궁이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와 눈썹 사이를 이야기하지만 눈동자를 포함해야 맞는 겁니다. 만약에 전태궁을 눈동자와 눈썹 사이만을 전태궁으로 본다면 서양인들은 이 사이가 좁기 때문에 전태궁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내용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양의 관상법이 상법이 더 잘 맞는다고 동양 상법을 좀 무시하셔갖고 제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눈동자를 포함해야 돼요. 눈빛이 안 좋고 눈빛이 탁한데 여기만 넓다라고 해서 전태군이 좋으냐?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전택에서 제일 나쁜 것은 붉은 정맥이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경험했다고? 예. 이런 사람은 초년에 가세가 파하고 늙어서까지 의식을 걱정하는데 전에 어떤 관상을 본다는 사람이 여자들만 보면 전택궁이 풍만해야 높은 건물에 산다느니 전택의 높이에 따라 사는 아파트 층수가 다르다느니 하는 웃지 못할 말을 들었다. 전택이란 그 사람의 재복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게 아파트 층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맞는 말이죠. 아파트 층수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자, 중요한 내용은 중요 표시하시고요. 실핏줄이의 눈동자를 침범하면 대단히 나쁘다. 상학에서 말하는 오색 중 적색과 적기는 모든 것을 파하는 기운으로 본다. 파괴를 시키는 색입니다. 예. 저도 제가 실핏줄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실핏줄이 막 많이 생겼을 때 몰라요. 그때 좀 쉬면서 담배도 좀 줄이고 술은 제가 안 먹었으니까 담배도 좀 줄이면서 몸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40세 때 제가 최악의 운을 맞이했을까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운명적으로 서른아홉 마흔 살 때 그렇게 어떤 여유를 부리고 건강을 챙기고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24시간이 부족했어요. 너무 일이 많아갖고 돈은 벌려요. 돈은 너무 잘 벌려서 탈이에요. 돈 버는 재미에 그냥 몸이 망가지든 잠을 한숨을 못 자든 상관 안 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예. 저는 제가 그때 20대 초반 그때부터 20년 이상을 단 하루도 제가 쉰 적이 없으니까요. 일요일 빼고도
일요일도 제가 쉰 적이 없어요. 예. 이때 이제, 40살 때, 예, 40살 때, 오래 쉬었습니다. 아주 그냥 푹 쉬었어요. 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실핏줄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몸 관리부터 하셔야 돼요.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예. 제일 조심해야 되는 색입니다. 예. 눈동자에 적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예, 제일 조심해야 돼요. 눈이 만일 점칠이라면 평생 제복이 염창한다. 점칠이란 눈이 작으면서 눈동자가 검은 오치를 찍은 듯 새까맣게 보이는 것으로, 이는 정기가 꽉 뭉친 것으로 본다. 눈의 정기가 맺힌 것이 바로 점칠입니다. 점칠. 이 맺힌 검은 동자는 눈동자가 작아요. 눈이 일단 가늘고 작게 생겼어요. 자, 눈이 요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요것은 강줄기가 지근 겁니다. 이것은 가늘면서도 길게 뻗어줘야 좋아요. 예. 가늘면서도 길게 뻗어줘야 됩니다. 예. 이게 점칠한 눈동자예요. 무서운 눈동자입니다, 이게. 예. 이런 눈동자의 대표라고 그러면 이병철 씨가 있고요. 삼성그룹에. 예. 지금 돌아가셨죠. 예. 이병철 씨와 정주영 씨도 점칠한 눈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명박 씨가 오른쪽 눈동자 안 보입니다. 뭐 지금은 참 감방에 들어가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은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오른쪽 그 눈동자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점칠한 오른쪽 눈동자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눈동자입니다. 점칠한 눈은, 이게 제가 지금 요것을 크게 그린 건데요. 이명박 씨 눈동자 보면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요래요, 요래. 새카매요. 예. 새카매요. 이병철 씨 눈도, 예전에 정면 사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점칠한 눈입니다. 무서운 눈이에요. 예. 빈틈이 없는 눈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점칠로 보이더라도 눈이 크면 아니에요. 예. 진짜가 아닙니다. 예. 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진짜 점칠의 좋은 예이다. 상학에서 점칠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공부가 반은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점칠은 중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점칠한 눈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칠을 하려면 눈이 크면 안 돼요. 예. 눈이 작아야 돼요. 예. 작을수록 맺힌 기운이 강한 겁니다. 예. 봉의 눈에 눈썹이 높으면 여러 고울의 새를 걷어들일 만큼 재운이 엄청나며, 눈이 가늘고 길며 기계가 출중하다면 조조나 관운장 같은 영웅이다. 그러나 눈동자에 정기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우람해도 수문장에 지나지 않으니 눈동자의 기운을 보는 것이야말로 바로 상학의 핵심 요체이다. 눈동자의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볼 줄 안다면 아마도 상학 공부를 하는 것에 이미 절반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눈동자 보는 게 어렵습니다. 예. 눈동자의 기세가 강한지 약한지, 예.
그것을 볼 줄 안다면, 예, 관상 공부의 절반은 이미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상이란 한마디로 기세 노름이다. 기세를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탔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사주 네 기둥이 모두 임자로만 되어 있거나 계로만 되어 있다면 오행이고 육친이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거물이라고 보는 것과 같이 상학, 명리도 모두 기세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 음향 노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떻게 보면요, 기세가 강하냐 약하냐 그것을 보는 것이 기세. 이 기세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운. 예. 음양의, 예, 강약을 보는 것이 핵심 요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러므로 양쪽 눈이 말라붙은 듯 기세나 징기라고는 도무지 없는 눈이라면 재나 땅붙이를 논할 게 없다. 이 전태궁을 보는데 눈동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있고 넓어요. 눈동자가 있는데 이 사이가 넓으니까 전태궁은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눈빛이 탁해요. 빛이 없어요. 빛 기운이 없어요. 이러면 여기 아무리 넓어도요 전태궁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별 볼 일이 없어요. 여기 아무리 넓다라고 해도. 예. 그런 분들 보면 정말로 이제 연예인들 중에 지금 텔레비전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눈동자와 눈썹 사이 간격이 넓어요. 근데 눈빛이 별 볼 일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붉게 충혈되었으며 찬바람이 얼어붙은 듯한 눈을 가진 사람 역시 가세가 몰락하고 만다. 충혈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붉을 적자, 이 적기가 이미 침범을 한 거예요. 예. 이미 손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가세가 기울어서 망하고 있는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 이와 같이 재물이란 재배꾼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죠. 눈동자의 정기만 가지고도 재물과 전태 군세를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택이 이 눈썹과 간격이 이 넓은 분들은 연애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눈동자가 탁하고 빛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여기에 적기가 들었어요. 적색의 기운. 이 양반은 이곳이 전태궁이 아무리 넓고 좋다라고 해도 이분 망하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눈은 윤택해야 하고 검을수록 좋은데 기세가 꽉 뭉치고 흑백이 분명해야 좋다. 점칠이 좋다는 것은 물은 깊을수록 검기 때문이다. 오칠한 듯이, 오칠한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칠? 예. 제가 오칠 온나무를 제가 직접 보고 제 아시는 분이 그 옷을 잘못 만졌다가 그 진액이 묻어가지고 이 독성의 이 기가 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온몸에 번지는데 진짜 그 새카만 게 뭐 연탄째는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새카마면서도 그 윤기 나는 게 아 틀리더라고요. 얼마나 이 옷에 독기가 강하면 오칠한 가구 있죠, 가구. 오칠한 가구가 100년이 가도, 500년이 가도
안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썩지를 않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썩지 않는다. 썩지를 않는데요. 오치란 거는. 얼마나 이 기가 강하단 얘기예요. 그죠? 방부제의 역할을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검은 기운은 음을 상징하는데, 그죠? 예. 제가 오치란 닭을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오닭 드셔보셨어요? 저는 뭐 오칠 이런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좀 예민해서. 그런데 예.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 오닭을 하셨다, 직접 키우신 걸 약재를 많이 집어넣고 해서 오닭을 하셨다라고 해서, 아, 옷을 집어넣으셨다니까. 근데 근처를 갔는데 오닭을 했어요.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좀 깨름직해서 이렇게 봤어요. 국물이라도 그냥 맛볼까? 그래서 이제 국물을 한 모금 이게 마셨어요. 한 모금 마셨는데 반응이 오더라고요. 반응이 와요. 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예. 근데 반응이 오는데 여기가 간지러운 거예요. 간지러워. 이게 간지러워요. 여러분들이라면 먹을 수 있겠어요? 옷을 집어넣은, 어? 오닭을 직접 삶아갖고, 예. 저는 옷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고 옷 없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옷 한 모금 그 국물 한번 딱 먹었는데 그냥 피부가 막 근지럽더라고요. 아 이거 괜히 먹었나 싶어갖고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아 괜찮다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근지럽더라고요. 막 몸이 다행히 더 악화는 안 돼서 맛있게 먹기는 먹었는데. 제가 위장이 안 좋아요. 소화력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거 딱 먹고서, 이야,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속이 진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 위장병에 특효예요, 특효. 예. 저 이거 먹고서 몇 달 진짜 속 편하게 지내봤거든요. 오딱의 위력이 그 정도더라고요. 예. 자, 자식을 보는 것 역시 눈동자를 보니 눈동자의 기맥이 무자라면 눈동자의 빛이 없어요. 예. 그러면 자식이 없습니다. 예. 와잠이 좋아도 별 수 없다. 와잠이 도톰하게 있다라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자, 여기가 도톰하게 올라와도 눈빛이 없다. 그러면 자식 운세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동자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와잠이 좋을 리도 없는 겁니다. 둘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없는데 와잠이 도톰하게 안 만들어져요. 예. 안 만들어져요. 여기가 함몰되거나 처지거나, 예. 여기에 오물정자나 현침살이 있든지 그렇게 되지 눈동자가 아주 밝게 빛나면서 윤택한 빛을 발휘하면서 기세가 꽉 차 있는데, 예, 이 와잠이 처졌다?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지금 내용은 이 전태궁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태궁은 눈동자와 눈썹 사이가 전태궁이지만 눈동자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쌍꺼풀 수술을 많이들 하세요. 쌍꺼풀 여기 이뻐 보이죠? 예. 쌍꺼풀 수술을 해요. 아, 이거 뭐 쌍꺼풀 수술은 여자들은 학생들도 이거 수술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해요. 이뻐 보이죠? 효과가 있어요, 이게. 왜요?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커 보입니다.
남자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의 여자들이 볼 때도 눈이 커 보이면 해와 달에 해당되는 빛이 더 크게 빛이. 눈이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쌍꺼풀 수술을 아무나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눈썹과 눈동자 가운데가 전태궁이라고 했잖아요. 이곳이. 그런데 이곳이 좁아요. 이렇게 좁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동자와 눈썹의 간격이 더 좁아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주름살을 만들었으니까, 쌍꺼풀을 만들었으니까 이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전태궁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번에 어느 학생이 여기를 수술하려고 왔는데 여기가 좁아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면 너한테 안 좋다.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근데 말 들어요? 얼굴 이쁘게 하기 위해서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네. 왜요? 여기가 좁은데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